인생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되는 거는 수동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면 된다. 하는 건 근데 반드시 능동태야 돼요. 근데 되는 건 그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지지하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꼭 이루는 사람을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롬 부회장 김상민입니다. 헬스케어 회사 또 식품회사 근무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분야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이전에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에서 정무위원회 또 환노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사무총장 대행을 끝으로 정치활동을 마무리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생활을 마치고 약학 석사 박사까지 수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더 시급한 문제는 더불어서 초고령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케어의 시스템과 정책들, 의료 환경들을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룹과 실체를 제가 보질 못해서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정책이라든지 헬스케어의 문제들, 또 디지털화된 이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지금 있는 이롬이라는 회사는 병원으로 모체가 돼서 시작된 회사고, 이 회사에서 제가 5년째 이제 대표이사 또 부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또 저는 무슨 일을 했었냐? 저는 대학교 시절에는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회 정치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케어해주거나 양성하는 곳이 없어서 호롤단신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좀 더 의미 있고 또 더 폭넓은 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원하는 그룹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정확히 말하면 모으기 시작한 게 아니라 모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어떤 이벤트를 도모하고, 그렇게 10년을 20대, 30대 시절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전국의 그 후배들 또 제자들도 생기고, 언제든지 모이자 하면 수백 명이 모이고 또 뭐 천여 명 이상이 평일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단체가 되어지고 재단화되기도 하고, 또 그 그룹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 진출도 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학생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함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줬고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정말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논술을 만난 거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그 과정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꿈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번영들,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었어요. 모두가 비웃었던 또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안 되라고 얘기했었던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진실하고 간절한 염원과 꿈을 향한 도전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언제 또 경험했냐? 정치를 하면서 경험을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뭐 세상을 바꾼다니,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뭐 등록금의 문제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당시 꿈꿨던 일들이 정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진 결과였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이뤘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수많은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꿈이야. 야, 꿈 깨! 라는 일들이 우리의 놀라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테크고, 그게 제도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번영, 평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험했고
그것을 그래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터였던 거죠.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 오셨고 그 친구들이 또 꿈을 꾸는 걸 옆에서 지켜봐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지. 있어요. 제가 국회 시절에 정무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금감원에 그 상임위에서 감사 활동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금융과 테크, 핀테크에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 당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국회의원실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았겠는데 그 친구의 눈빛은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하고 이 친구는 뭐를 하긴 하겠구나. 그 친구가 그렇게 열렬하게 했던 게 크라우드법 뭐 관련된 정책 얘기를 뭐 너무 열심히 예대해 되고 이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뭐 국민들이 이익을 얻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왔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회사 주인공이 바로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예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어요. 산업은행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를 뛰쳐나와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한 거잖아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게 뭘 바뀌어야 되고 뭐가 잘못됐다. 기자회견이 필요하면 그런 데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했던 그룹은 자신의 꿈을 이룬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스터디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토론하고 그 아침마다 계속 샌드위치 먹으면서 토론회를 이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이랑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뭔가 좀 조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참 눈에 띄었어요. 거기서 새벽마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했던 사람이 창업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토스의 이승건 회장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인터넷 은행 또 핀테크 크라우드 되면은 뭐 난리 날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5년, 6년 만에 어마무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불가능해 문을 두드리고 굴하지 않고 그 사람 눈빛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벽마다 그렇게 성실하게 나와. 기자회견 하자면은 그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본인들이 해. 그게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더라고. 그때 느낌이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보물 창고야. 야, 내가 볼 때는 다 보석이야, 이거. 어떤 점이 그렇게 조금 특별했나요? 아니면 특이했나요? 자신의 존재대로 살잖아. 존재대로 사는 것을 존중해주잖아. 그러면 천재성이 다 발휘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된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 그게 뭐냐면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천재예요. 누구나 다 천재예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내가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누군지, 모든 존재가 다 개별, 적 존재로 존재하고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건 사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구성원들의 애티튜드의 총합이에요. 이를 향한 태도,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태도, 타인을 향한 태도, 꿈을 향한 태도. 그것이 총합됐을 때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 저의 정의이긴 하지만 그 문화가 성공의 문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딱 보면 바로 눈치를 그러니까 내가 다섯 번이나 왔지. 여기 있는 문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문화의 터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뭘 이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좋은 얘기를 하고 각자가 판단하고 맞으면 함께 도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함께 쉐어하고 저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는 정부나 특정 기업이나 어떤 그룹이 기본 베이스에 있어서 그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각자의 존재적이고 개별적이고 그 안에서 조합을 이뤄가는 훈련을 서로 하잖아요. 이게 실리콘밸리 아니야? 그러면 이런데 이런 꿈을 지지하는 그룹이 도와주면 돼요. 관여하지 않고 도와주면 돼. 그냥 알아서 해. 막 제도화시켜서 뭐 이거를 줄 테니까 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돼요. 알아서 한다니까. 그 위원장님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네. 활동하셨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또 이제 이행하셨고 네. 이제 논스도 이제 지금 그 도전 장학금이라는 네, 것을 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이제 도전 장학금을 내후원하시게 되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라고 얘기한다면은 논스니까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은 생명이에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논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재능 있고 역량 있는 그룹에게 그렇게 마중물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내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봤어요. 제가 국가장학금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책화가 됐죠. 2012년에 전에는 국가장학금이 5천억이었어요. 근데 그걸 대통령 공약화를 어떻게 했냐면 5천억이었던 장학금을 3조 9,500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조 5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2014년에 92만 명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3조 5천억 원. 그게 10년이 지속됐어요. 40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거의 사라졌어요. 왜? 소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100%를 줬고 그다음에 80, 60 이렇게 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부 정책이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이거 할 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대통령 공약 때나 그렇게 하지 그 이후 지나면 또 바뀌고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당선이 되고 진행했을 때 처음에 증액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진짜 엄청 세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와 꿈을 가지고 계속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꿈은 이루어져요. 아니 정말 된다니까. 아니 우리처럼 그렇게 거칠고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이 맞고 돼야 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정말 끝까지 도전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되는 거는 수동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면 된다. 이게 살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서 한 말이더라고요. 하면 한다. 젊었을 때 패길 수 있어. 근데 저는 하면 된다라고 믿어요. 하는 건 근데 반드시 능동태야 돼요. 근데 되는 건 그 하는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지지하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꼭 이루는 사람을 바라요.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은 그냥 부러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해. 그리고 그처럼 되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패를 극복한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성취와 성공은 소수지만 실패와 시행착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이 겪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끝까지 포기하고 이루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